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자, 옴 매무술을 반드시 하고 반드시 시간에 맞춰 놓으라. 여기서 우리 정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매무새와 매무시. 그러죠? 그다음에 맞추다와 맞히자. 그다음에 반드시와 반드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따라서 이제 매무새는 옷을 입고 나오는 어떤 맵시를 매무새라고 해요. 그리고 옷을 잘 단속하는 거, 우리가 단추가 잘 잠갔는지 아니면 또 뭐 깃을 잘 세웠는지 이렇게 해서 옷을 갖다 이렇게 입고 나서 그 옷을 단정하게 만드는 것을 매무시라고 하고 그렇다 나는 어떤 그 맵시를 매무새라고 하죠. 맞추라고 하는 것은 대체 맞추다, 입을 맞추다,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옷을 맞추다 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뭐 짜 맞추다 하는 거 있죠. 퍼즐을 맞추다 할 때 쓰는 말이고 맞추다라고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주로 이제 정답이나 관역을 이해할 때 이제 우리가 소위 맞추다를 갖다가 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는 꼭 기필코라는 의미고 반드시라는 어떤 자세와 관련돼서 쓰는 말이죠. 그런 부분만 기억해 둔다면 1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 옳게 쓰인 것이죠. 꽁무니 맞습니다. 마치 빠진 수탉. 수탉할 때 우리가 소위 암컷과 수컷을 나타낼 때 뒤를 거선수리 와서 이렇게 쓰죠.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김지향 배추를 절이느라 절이다.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절이다. 절이다와 절이다를 구분할 줄 아는가.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거 절이다는 뭐 배추를 소금에 절이다. 이때 밑에 절이다는 손발이 절이다 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앞에 절이다 뒤에 절이다 옳게 쓰였습니다. 선인들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다. 여기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깃들다. 깃들다가 있고 그 다음에 깃들이다가 있죠.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 노력 따위가 스며들어 있을 때, 어리거나 스며들어 있을 때는 깃들다를 쓰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깃들여가 아니라 깃들다의 활용 깃들어를 써야 맞겠고 이 깃들이다는 것은 결국 짐승들이 산에 보금자를 갖다 틀다라는 의미로서 깃들이다를 쓰죠. 따라서 깃들다와 깃들이다를 구분할 줄 아는가에 대한 문제. 따라서 선인들의 숨결이 깃들려 있는 게 아니라 깃들어 있는 그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자, 2번입니다. 이 오만과 바꿔 쓸 수 있는 거리가 먼 것은 뭐냐 했을 때 오만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방약무인이다.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만한 거죠. 그 다음에 회빈작주라는 말은 뭘까요? 회빈작주라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손님으로 온 사람이, 원래 손님 빚자입니다. 손님으로 온 사람이 주인 행사한다는 얘기죠. 역시 오만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네요. 아나무인, 눈앞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아나무인. 그러나 4번에 배중사형. 4번에 있어서는 배중사형이죠. 4번에 있어서는 배중사형. 잔배자입니다. 잔 가운데 뱀 그림자라는 뜻으로서 대체적으로 부질없이 또 의심을 품으면서 엉뚱한 데서 탈이 날 때 우리 배중 사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만과 가장 거리가 먼 거네요. 그래서 2번에 답은 4번 정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에 기억이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겨울에서 도화, 복숭아꽃과 이제 살구꽃입니다. 도화행화.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석양 속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가랑비 가운데 푸르도다 칼로 말아낸 것인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 기억해 둘 것은 15세기 당시에 말하다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다가 있는데 말하다 같은 경우는 재단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재단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죠. 재단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몰하다 같은 경우는 부치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죠. 칼로 재단한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조화신공이 물문마다 헌사롭다 헌사롭다는 것은 야단스럽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수풀의 우는 새란 충기를 못 내켜 소리마다 교태로다 무라일체언이 무라일체한다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새를 말하게 되고 나하자는 나를 말하게 돼 시적 즉 여기서 말하는 시적 화자가 되겠죠. 무라일체언이 흥이야 달로소냐 즉 다시 말해서 새들이 느끼는 봄날의 어떤 흥취를 나 역시도 똑같이 느낀다는 얘기죠. 시비에 걸어보고 이 시비라는 것은 사림문이죠. 사림문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양하여 산 일이 적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라는 것은 건율 소자의 건율요자. 그래서 음을 갖다 이렇게 노래를 갖다 하면 읊조리면서 이렇게 산불 하는 것을 소요라고 소요 음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산 일이 적적한 이제 적자라는 것은 쓸쓸할 적. 집안에 아저씨만 있으면 조용하죠. 조용할 적. 쓸쓸할 적. 자, 그렇게 했다면 문제적 여기 적적하다는 말과 연결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가장 맞겠네요. 한종 진미랄이 없이 호재로다 혼자로다 뜻이죠. 이 한가로운 가운데 있어서 참된 맛을 느끼는 것은 나 혼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정도로 해주는 것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헌사롭다는 것은 야단스럽다는 말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가끔은 시험 문제 가운데 그 무라일체 부분에 가로 열고 이 안에 들어갈 한자 성으로서 알맞은 성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다음 중 한자 도금이 틀린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도금과 관련된 문제네요. 끝까지 참고 견딜 힘도 없으면서 뜻 있는 야당의 투사죠. 투사를 가장함으로써 권력의 미끼를 기다리다가 후딱 넘어가는 그렇죠. 교지. 교지라는 것은 교화라고 교화라는 어떤 재주나 꾀를 이길 때 교지라고 합니다. 교지를 버리라는 말이다. 요기로는 출세의 바탕을 삼고 한글로서 최대의 그렇죠. 이때는 아첨이죠. 아첨. 아부가 아니라 아첨.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군요. 아첨을 일삼는 본색을 탄로 시키지 말라는 것. 찌절지 탄자 서서히 탄로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문제의 답은 이 3번이 그런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한자의 음을 갖다가 만드는 문제. 이것도 역시 주의를 좀 해둬야 되겠고요. 5번은 갑시다. 김만중의 서포만필. 자, 김만중의 서포만필에서 시가 우수설 찬양한 작품으로 동박 이소라고 극자나 접은 뭐냐. 아무래도 그 정철의 작품이 상당히 뛰어나다 보니까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그 정철의 작품을 평해놓게 됐죠. 뭐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한 사람은 뭘까. 이것은 김만중의 서포만필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동박의 이소라고 평가를 받는 작품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김만중은 어디에서 서포만필에서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해 진문장 지차 3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유의 진문장 지차 3편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문장에는 3편이 있다. 그 3편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뭐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이다. 또는 불원이 지은 이소라는 작품에 비견해서 동방의 이소라고 이렇게 평할 작품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이 정철의 관동별곡이랄지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삼인곡, 정철의 삼인곡이 있다. 그 다음에 정철의 또한 송미인곡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김만중의 서포만필을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홍만종 같은 사람도 있어요. 홍만종. 홍만종의 무엇을 통해서 제시했느냐. 순호지를 통해서. 이제 홍만종의 순호지를 통해서 제시한 적도 있는데 홍만종의 순호지에서는 크게 두 가지겠죠. 초나라의 백설곡에 빗대어서요. 초나라의 백설곡에 빗대서 얘기한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갈공명의 출사표에 빗대서 각각 비유돼서 이야기한 작품이죠. 특히 백설곡에 빗대어서 전 찬양한 작품이 뭐냐면 삼인곡이고 출사표에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 송미인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김만중, 혼만중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동방이소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 가운데는 관동별곡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하지? 4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관동에 이제 우리가 저희 강원도에 관찰소로 내려갔을 때 부임했을 때 그런 강원도와 더불어서 금강산을 구경한 것은 일종의 기행가사가 관동별곡이고요. 한여인의 독백 형식을 통해서 결국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담고 있는 작품이 삼인곡, 송민곡은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그리운 정을 노래한 것이 송민곡이다. 이 둘을 합쳐서 양미인곡이라고 하기도 하고 특히 송미인곡은 이 중에서도 우리말의 어떤 구사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우미임곡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한다는 점. 이때의 미인은 여기서 미인은 당시 임금 선조를 가리킨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단어 형성법이 다른 하나는 뭐냐 그랬을 때 단어 형성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단어 형성 방법이다 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게 두 가지로 알죠. 단일어다. 그 다음에 복합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단일어는 뭘로 이루어진 것? 그렇죠.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을 단일어라고 얘기하고, 복합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합성어와 파생어로 되어 있었죠. 그때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말.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면 합성어고, 파생어라는 것은 어근의 접사가 결합된 것을 파생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국어에 있어서의 그 문장 가운데 단어 놓이는 순서와 일치하게 합성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비통사적 합성어. 즉 비통사적 합성어인 경우는 크게 몇 가지 경우를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 국어의 문장상 놓이는 단어 순서와 불일치하거나 합성되는 과정에서 어미가 생략됐으면 비통사적이라고 했죠. 따라서 용언의 어근 다음에 뭐 용언이 나온다든가, 용언의 어근 다음에 관형형 어미가 생략된 채 명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부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 비통사적이라고 한 적이 있죠. 파생 관련돼서 특히 접사와 관련돼서 시험에 나왔을 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결국 소위 그 수식했던 범위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이 접두사 부분에 있어서는 관형사성 접두사, 관형사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해서 관형사성 접두사가 있고, 또 부사와 같은 선질을 갖고 있다 해서 부사성 접두사,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또한 전미사에 있어서를 구분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이 뜻만을 한정한다, 한정적, 그렇죠? 한정적 전미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품사를 갖다 전환시킨다 할 때 지배적 전미사였죠. 물론 우리 국어에서는 접두사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뜻만을 한정하는,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정적 접두사만 있습니다. 전미사에는 품사를 바뀌게 하는 것이 있다, 지배적 전미사. 그래서 이제 명사와 전미사다, 부사와 전미사, 뭐 또는 뭐 형용사와 전미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전미사를 통해서 품사를 바뀌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닫다 같은 경우는 열다와 닫다가 만났는데 디귿 앞에 미을 탈락된 형태로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말이기 때문에 1번은 합성어로 보면 되겠고요. 2번 드 높다 할 때 드는 접두사죠. 특히 높다라는 용언 앞에 와서 그 용언을 한정하는 그런 부사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접두사에서 부사성 접두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특히 낮다와 관련돼서, 낮다는 형용사죠. 그런데 추라는 전미사를 통해서 낮추다, 낮게 하다, 그래서 사동화시켰죠. 그래서 이거는 품사를 바뀌게 하는 추 같은 것을 우리는 지배적 전미사라고 얘기합니다. 휘감다 할 때 감다는 동사로서 앞에 휘가 들어간다 해도 품사의 바뀜이 없죠. 그래서 휘감다와 관련된 휘는 대체적으로 이것도 역시 용언을 한정하는 점에서 부사성 접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서 여기서는 뭘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결국 단어의 형성방법으로 해서 다른 것을 찾자. 그래서 우리가 단일어냐 복합어냐, 복합어라면 합성어냐 파생어냐, 그걸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6번의 답은 1번 정도 해결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글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하셨죠. 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전혀 그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한 뒤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가 있느냐면 그 두 번째 단락이죠.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 문화와 경제는 각각 독자적인 영역을 유지해왔어. 그러나, 이 그러나가 이하가 핵심 단어죠. 그러나 지금은 문화와 경제는 서로 도움이 되는 보완적 기능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 단락의 마지막 말미에 들어있죠. 아무래도 이것이 중심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도입 단락이라면 이것이 중심 단락, 즉 주지 단락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하의 단락은 내용을 더 덧붙여 설명한 부연 단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21세기는 문화의 세계라고 도입했고, 이러한 문화와 경제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설명한 다음에 문화와 경제의 공생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문제의 답은 3번, 문화와 경제는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기능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애문에 맞는 한자는 뭐냐 했을 때, 자, 한자가 제시됐는데 거기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특별히 노래자, 초이냐라. 노래자는 초유나, 초나라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년 70. 자, 행년 70이라는 말은 지금 나이가 70인데 그런 말이 되겠죠. 행년 70에 신차고 색채거라. 신차고 색채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색동옷을 입고 어린이
놀이를 갖다가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색동옷을 입고 작유아지, 어린이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작유아지히다. 그래서 이욕친지라, 그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뭐였다? 그의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기쁘고자 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다 얘기했다시피 칠순 먹은 아들이 늙은 부모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재롱한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3번 효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연결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노래지 이거 많이 나오죠. 8번의 답은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비출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영감은 춘심이가 얼굴 앞에 바투, 바투라는 것은 소위 두 물체가 서위가 사이가 서 가깝게라는 뜻,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할 때 바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바투, 주저앉는 것을 멀거니 바라본다. 두 번째, 둘은 서로 무릎맞춤, 무릎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질신문한다는 말이 무릎맞춤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결국 문맥적으로 잘못된 쓰임이죠. 2번이 답이네요. 그는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노박이로, 노박이란 말은 줄곧, 뭐 계속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죠. 따라서 맞습니다. 막대기를 잃어버린 장님같이 저 혼자는 옴나유를 갖다 못한다. 몸을 갖다 움직일 만한 어떤 여유,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옴나유인데, 보통 이 옴나유는 그런 말은 공간이 없을 때 옴나유 없다, 이런 표현을 갖다 쓰게 되죠.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으로? 2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제시된 작품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곡이라는 사람의 참화설이라는 한문 수필이 되겠습니다. 이곡의 참화설. 이곡의 참화설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곡의 참화설. 이곡의 참화설이다. 자, 이곡의 참화설은 일종의 한문수필의 일종이죠. 한문수필의 일종으로서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앞에 체험적 사실을 얘기하고 그로부터 느낌바를 갖다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체험은 사실이니까요, 이 사실로부터 하나의 의미를 끌어내고 또 사실은 뭔가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적 구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한문수필 설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는 체험, 곧 사실이죠. 그것은 근거입니다. 뭘 위하여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자 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야, 이런 내용적 측면에서 오늘날에 있어서 현대적 장르 수필의 그런 어떤 영역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서 결국 설은 한문수필, 수필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음으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유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 못하, 이렇게 시작되는 이 부분이 있죠. 첫 번째 부분은 결국 말의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말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죠. 즉 좋은 말을 탔을 때와 그렇지 못한 말을 탔을 때의 그런 어떤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옮겨주고 바꾸는 것이 이와 같을까? 여기서 좀 깨달음이 있죠. 야, 이렇게 말을 빌려 탔을 때, 내 것이 아닌 것을 빌려 탔을 때도 이렇게 마음이 바꾸는데, 하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어떤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의 발전적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않은 것이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빌리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자, 임금은 백성부터 힘을 빌어서 높고 부귀한 자를 가졌고, 계속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을 아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비로부터, 비복은 상조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뭐예요? 열거법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빌린 바가 또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를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무슨 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탐법과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혹 잠깐 이상의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외투가 되고 백성, 백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많은 수레 또는 많은 재물 또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하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백대라든가 수레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세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거든요. 백성도 가졌던 집도 의외로 신화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가 일갈길을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면서 대체로 또한 인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자기의 그런 어떤 서술자의
어떤 글쓴이의 그런 어떤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 여기 느낀 바가 있어 처맛을 지어느라. 여기서 느낀 바는 뭘까요? 이 세상에 내 소유될 것은 없다. 그러니 소유하고자 노력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말과 관련될 수 있는 또 이 내용과 관련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또 다른 수필을 든다면 법정이라는 사람의 무소유, 법정이라는 사람의 무소유가 무소유죠. 소유하지 말라. 이것과 같이 연결될 수 있다. 과거에 그런 지방지식 문제에서 이 내용을 되돌아볼 때 이 내용을 다른 점으로 바꾼다면 뭐냐 하여튼 무소유가 답인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밖에도 우리 인간들의 첫 서술에 대해서 거울을 통해서 얘기했던 작품도 있죠. 뭐 우리가 경설이라는 작품, 이규배 경설이랄지 그 다음에 이규배 또 슬견설이 있죠. 개와 이의 얘기를 통해서 결국 편견을 갖지 말라는 내용이 있죠. 슬견설도 있습니다. 이 밖에 안정복의 악의설, 저금통장을 통해서 저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말이 있으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면 하지 말라는 말의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악의설이라는 작품도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이 밖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옥설이라고 했죠. 이옥설. 이옥설이라고 해서 집을 고치는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도 잘못됨이 있으면 고쳐가며 살자는 것이 뭐 이옥설로서 이해될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10번에 있어서 보면 열거법과 영탄법을 통해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맞죠? 서례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결론 부분에서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4번 구체적인 묘사를 일관하여 전달하고자 한 말을 생생히 표현했다는 말 들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11번입니다. 다음 중 표준어 말 짝지어진 건 뭐냐 했을 때 객적계, 우리가 적다란 말로 소리나는 것을 적다로 적는데 일단 적다란 말의 의미가 없으면 소리대로 적다. 그래서 겸연적다, 뭐 열적다 뭐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적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옳게 다 된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개적다, 불그락 푸르락. 우리가 에서 소리 다음에 거선 소리가 나오니까 불그락 푸르락이 맞고 오지라고 할 때 피읍 받침 쓴다는 건 맞습니다. 자, 오랜만에는 맞습니다. 설레도 맞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개적다가 틀렸고요. 3번은 살쾡이 맞고 오랜만에 맞지만 불그락푸르락에서 틀렸고 4번 역시 설레이다가 틀렸군요. 설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맞적다가 있다. 그 다음에 멋이란 말이 있거든. 멋적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혼선을 갖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을 때는 그대로 적다를 적습니다. 그래서 싱겁다라는 의미에 맛적다가 맞고 이때는 멋적다는 양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멋은 그대로 적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맛적다와 멋적다라는 말 구분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11번의 답은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시조의 밑줄체 기억의 의미를 옳게 말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자, 조선 후기에 있어서의 그 사설 시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나무도 바위도 없는 배에 쫓긴 까투리, 까투리 암. 이때 암이라는 것은 옛말, 즉 마음에 대한 옛말입니다. 마음. 그래서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보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농총. 자, 일종의 그 닷줄이죠. 닷줄. 농촌은 닷줄을 말합니다. 닷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갓길은 천리말리 남았는데 사면이 거머거득 점은 천지정막 같이 놓을 아주 싸나 같이 놓을 떴는데 수정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상당히 뭡니까? 아주 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까투리와 도사공의 그러한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결국 엊그제 님녀인 엊그제 이별한 님이겠네요. 그렇죠? 엊그제 님녀인 내 아니야. 어쩌다 가을하려. 어쩌다 견주리오. 가을한다는 말은 견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체절명에 빠져있는 까투리와 무엇을 통해서 도상홍의 그 상황을 통해서 님녀인 실적 화자의 그런 처지가 더 절박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절체절명에 빠져있는 나의 심정이죠. 13번입니다.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밖으로 행하는 힘과 안으로 당기는 힘이 뗄 수 없는 연관관계를 의미하며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은 시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텐션, 텐션이라는 거죠. 긴장 이런 것들이 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불 붙어 있었네요. 이게 물과 불은 서로 뭡니까? 상대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불 붙어있는 관계, 이게 바로 이쪽에 텐션적 측면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긴장성. 그래서 우리의 그런 또 의지라는 것들이 결국 허무하게 결국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물 위에 불 붙어있었네요. 이때 불이 의지라면 물은 그 의지를 꺾는 것이죠. 뭐 그런 점에서 이랑을 통해서 좀 더 텐션적 효과, 긴장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둘째 후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측면을 갖다 우리는 ambiguity, 애매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닭 울음소리조차 들렸으리라 했을 때는 닭 울음소리도 안 들렸다 또는 닭 울음소리만 들렸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ambiguity, 애매성에다 얘기하는 것이고, 비과학적, 비합리적 진술을 우리는 가진술, 사회비진술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이밖에 내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가 갖는 속성을 우리는 내포라고 하죠. 예컨대 사람이 갖는 속성 한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움직인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살아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속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생물이 있다. 생물은 살아있다. 그 중에 하위 갈래? 동물이 있다. 동물은 살아있다, 움직인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뭐다? 살아있다, 움직인다, 이성을 갖고 있다. 점점점 구체어로 갈수록 의미적 속성, 내포성은 더 강화되고요. 외연은 줄어들죠. 반면에 결국 상위어로 갈수록 외연은 늘어나지만 내포성은 줄어든다. 이런 것도 상식선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이제 우리 14번입니다. 밑줄친 부분의 발음 중 표준 발음에 맞지 않는 것은 뭐냐 할 때 능망념. 자, 능망념 관련해서 능망념이 있습니다. 능망념이다. 자, 우리가 몇 번 설명했지만 앞에가 뭐가 있을 때 받침 음절이 있을 때 받침 음절 다음에 이, 야, 요, 요, 유가 나왔을 때 요 소리상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니가 되고 야가 되고 녀가 되고 녀가 되고 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받침 음절 다음에 이야 여유가 오면 소리상 뭐가 첨가된다는 점, 니은이 첨가된다는 점. 특별히 받침이 무슨 받침일 때는 니을 받침일 때는 이것들이 유마 돼가지고 유마 돼서 각각 니, 랴, 려, 료, 류로 바뀐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미음에 넓어서 앞에 기억이 이응됐고요. 소리상 니은이 첨가됐고 니은에 대해서 앞에 기억이 이응되니까 최종적으로는 능망념으로 나겠죠. 자, 이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형태를 인정해서 3연대가 되기도 하고 그냥 연음에서 3연대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 36 같은 경우도 역시 앞에가 받침이 있으니까 소리상 니은이 첨가돼서 36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서울역 같은 경우도 역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 상태에서 니을에 넘어서 니은이 니을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서울역으로 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14번의 답은 3번 정확하게 찍을 수 있겠네요. 자, 15번입니다. 훈민정 창조 원리에 대한 설명 중 기억이 알맞은 것은 뭐냐라는 식의 문제 나왔죠. 여 즉자 중성이라, 그러니까 즉자에서 한자어 즉자에서 한자 적자에서 중성을 갖다가 가름하는 문제니까 의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답은 그렇죠.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밑줄 친 외려의 표기가 틀린 것을 그랬습니다. 신나는 음악을 듣고 있으니 엔돌핀이 아니라 엔도르핀 해야 맞습니다. 축제 기간에 진행하는 행사들 팜플릿이 아니라 팸플릿 맞죠.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야외에서의 바베큐가 아니라 바비큐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바비큐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몇 번이다? 3번이겠고,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 본넷이 아니라 본닛이라고 해야죠. 캐비넷이 아니라 캐비닛 똑같습니다. 본닛을 열어봤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17번 관용적 표현에 대한 이야기, 특히 신체어와 서술의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관용적 표현이 문제가 좀 덜어 잘 나오는데요. 밑줄 친 관용의 표현이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절에에도 속이 살아서 그 사람 속이 살았다.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한다. 그렇죠. 속이 살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한 거죠. 겉은 좀 수그러들지만 속은 여전히 반항하는 마음이 있을 때 속이 살다는 말을 씁니다. 속이 바르다. 속이 바르다는 뜻은 좀 성격이 좀 꼬장꼬장하거나 좀 답답하고 너그럽지 못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속이 마르다를 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용서해 준다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앞에 속이 마르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속을 준다, 마음을 준다는 뜻이죠. 야, 그렇죠? 딸들에게 엄마 또는 부모가 담당하지 담보하면서 야, 아무에게나 속 주지 마라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자, 남들은 대학에 못 가서 속이 달다 좀 마음이 죄이고 좀 안타까울 때 쓰는 말이 바로 속이 달다는 표현을 쓰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 정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공문서의 표현을 쉽고 바르게 고쳐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순화되는 용어, 특히 한자에 관련돼서 좀 지나치게 어려웠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순화시키는 것이 마땅한데요. 이런 순화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문서의 표현을 쉽게 바르게 고쳐쓰는 것 옳지 않은 것은 소정 기일내 정한 날짜 안에 맞죠? 익년도 다음 맞습니다. 제2차례 부하고 제2차례 부칙. 아, 이때 우리가 3번과에 대해서 조심할 것이 있죠. 우리는 앞서도 문제 풀면서 제시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부치다는 표현이었는가? 그렇죠? 부치다와 관련돼서 구분하는 도로겠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볼 때 붙다는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제2차례 붙이고 위에 것을 써야 맞다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기 3번이 답이 있다라고 이해가 쉽겠네요. 자, 19번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그랬습니다. 자, 화성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 화성 신도시는 정조 때 형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정조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정조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국 구성을 갖다 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는 것과 더더구나 사도 세자의 아들로서 사도 세자에 대한 또 추승 그를 갖다 기르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결국 본격화가 되는 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자, 화성 신도시 전선은 조선의 경제력과 문화적인 영향이 고스란히 있다. 있죠. 전성기를 맞이한 조선의 경제적 능력과 문화적 영향이 남김없이 투입된 이 신도시라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일본의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겠고, 이러한 화성 신도시는 정조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건설되었다는 말도 맞죠. 화성 신도시는 조선의 문화 발전 성과와 반영된 첨단의 계획 도시로 건설됐다.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갖고 얘기했던 것, 즉 뒤에 나왔죠. 이 신도시는 조선 사회와 문화의 발전 성과가 반영된 첨단의 계획 도시로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화성 신도시 건설은 사도세자 유지를 받들어 주었다? 아니죠. 결국 사도세자의 어떤 추승의 어떤 계기, 본격화하는 계기는 됐을지언정 결국 사도세자의 명을 받아서 화성 도시를 갖다 건설한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답은 4번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성 뭐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화성의 그 열차 타고 시내를 가다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것은 상당히 아주 좋은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탈 때는 그 낮이었는데요. 거기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그때 한 두세 명이나 저와 동료가 탔었는가. 그때 그 기차를 쭉 타고 가면서 말이죠. 많은 시민들에게 손도 흔들어주고 그런 걸 볼 때 좀 처음에는 말이죠. 좀 부끄럽기도 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참 그 즐기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경험을 했던 화성 신도시 좀 기억해 두시고요. 20번입니다. 다음 글의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뭐냐 그랬죠. 자, 이런 것도 다 문장에 있어서 어떤 배열 순서, 단락의 어떤 배열 순서를 갖다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 일반적인 말에서 구체적인 말로 전개해 나간다고 했죠. 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좀 더 가장 일반적인 내용, 일단 출발점부터 제시하고 있네요. 4번입니다. 지난 주말 충남 보령시 녹도로 기름 방제 자원봉사를 갔다가 다녔다라는 일단 상황.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할 때 그런 어떤 여정 같은 게 오랄지 이런 경과도 얘기해 주면 좀 더 되겠죠. 그래서 대천 항에서도 배로 1시간 거리의 녹도는 아직까지 기름 투성이었다라고 했었죠. 기름 투성이었다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다가 나왔죠. 발길 올릴 때마다 장화에 찐득찐득한 기름이 달라붙었다라고. 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일반적 상황에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배열 순서 또는 단락에 있어서 배열 순서를 갖다 묻는 문제는 내용의 인접성과 또는 지시어나 접속어 또는 우리가 이와 같이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전개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풀어간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또 이 모의고사에 대한 즉 내용을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1회부터 2회부터 3회까지는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서 재구성한 모의고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둘째 문항으로 넘어가면 실전 모의고사일 텐데 실전 모의고사는 이러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 경향에 맞게 재조직한 서로 새로 창작한 그런 형태의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에 상당히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다음 시간은 실전 모의고사 1회부터 풀어갑니다.